할 수 있어. 지치면 안 되는데.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우리가 가능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펀 드라이브라 그러거든요. 운전을 즐기라 그러거든요. 운전을 못 즐기면 힘들어요. 잘하면 즐기겠죠. 근데 이제 아니 못해드려도 즐겨야 돼.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잘해줘. 이해됐지? 엔진 시동을 거세요. 걸려있어. 지금 걸어놨어. 더원 있어. 마지막 할 때는 시동 꺼놓고 할게요. 그렇지.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합격입니다. 자, 마지막 모의고사. 자, 주차를 할 때 타이어랑 맞추는 거. 시험을 시작. 들어갈 때 핸들 제발 다 돌려. 시험은 왜 자꾸 한 바퀴 덜 돌리냐고. 지시와 어. 운행 장치를 조작. 그것만 되면 되잖아. 네. 화이팅. 용이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네. 백점으로 오세요. 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발전 감점입니다.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핸들 원위치 더 돌려야지. 글자 두 번이잖아. 자, 됐어. 자, 여기 노란색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앞바퀴 돌렸잖아.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지. 어머니 내가 얘기했잖아. 몸 움직이 앞에서 배운 거 다 잊으라고. 그 상태에서 그냥 봐. 여기 노란색 맞아. 몸 움직이면 안 돼. 그럼 다 돌려 이제.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다 돌려. 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 봐.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어머니. 자, 쓰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만 맞추고 돼서 요거만 맞추고 나오면 되는 건데 잘 해놓고는 걸리고 다 달려 다 잘해놓고는 그걸 실수해버려. 파이팅!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방금 내가 서 있었죠? 그렇게 맞추고 와야 돼. 왜 이렇게 떼세요?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주차 때 그런 거니까. 할 수 있어. 아까 100점 나왔잖아. 불합격입니다.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시험 볼 거예요. 기어를 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좀 더 앞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능시생은 떨어질 걸 생각하지마.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일어나지 바랍니다. 않는 일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세 번만 외치세요 누님. 네.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학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하지 말고.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실격입니다. 아, 안 돼! 왜 신호위반을 해? 떨어졌어요? 불합격이신 아니니 신호위반. 출발. 신호를 왜 안 봤어요? 잘해놓고 내가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하다가.